네, 안녕하세요. AB투자연구소 장동현 전략팀장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종목은 세원 종목 되겠습니다. 세원 종목 코드번호 234100이 되겠고요. 현재 시점은 2021년 3월 30일 화요일 오전 10시 51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이 영상을 찍는 데에 앞서서 이 영상은 개인적인 견해임을 말씀해 드리고요. 주식시장 하루에 10조, 20조 정도 거래되는 그런 시장에서 저의 의견이 뭐100% 맞을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도 좀 겸손한 사람이어서 참고 영상으로만 봐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또한 이제 100% 맞을 수 없다는 거 인정하고요. 그리고 질문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가능한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미국 증시 한번 보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우존스 0.30%, 나스닥 마이너스 0.60%, S&P 500 지수가 마이너스 0.09% 이렇게 해가지고 혼조세로 조금 마감을 했습니다. 보시면은 어제 그 얘기가 나왔었죠? 뉴욕 증시 헤지펀드 마진콜 여파에 하락으로 출발을 했었다. 그러나 마진콜의 사태가 시장 자체에 대한 광범위한 많은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다 라는 뉴스가 전해지면서 시장이 조금 다시 상승세로 좀 돌아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수에즈 백길 7일 만에 다시 열렸습니다. 기름값이 올라갈 줄 알았는데 다행히 열려서 기름값이 좀 잠재울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와이프 보고 기름 만땅 좀 넣으라고 했었는데 만땅 안 넣고 뚫렸기 때문에 좋게 했습니다. 그렇게 좀 보시면 좋고. 일단 세원 좀 가지고 왔는데요. 세원에 대해서 좀 기술적 분석, 기본적 분석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세원 보시면은 자동차 부품 회사가 되겠고요. 시가총액이 1922억 정도 되고 있고, IA 네트워크스 보시면은 17.45%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 비즈니스 썸머리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동사는 자동차용 공조장치 부품 제조업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를 하고 있고요. 자동차 공조장치 사용하고 있는 2차 부품 업체 주요 거래처로 한원 시스템, 덴소 등이 있다. 한원 시스템이 지금 1차로 되고 있고요. 한원 시스템 1차. 그리고 2차는 세원이다. 세원이 한원 시스템한테 납품을 하게 되면은 한원 시스템이 지금 뭐 포드나 GM, BMW, 벤츠에다가 세계적인 기업에다가 납품을 하고 있다. 공조 시스템이 뭐냐? 공조 시스템. 에어컨 그리고 히터 같은 개념인데 온도를 조절을 하는 그런 장치다라는 거 확인을 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세원이 이제 중소기업을 하고 하였는데요. 그렇게 매출액은 큰 폭으로 증가를 하지 않았지만은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에 대해서 굉장히 큰 폭으로 증가를 하고 있다는 것들이 굉장히 좀 플러스적인 요소가 많다라는 거. 거기 또 하나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부채 비율이 지금 현재 45%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만큼 우량 기업이다라는 거좀 참고를 해보시면 되고요. ROE가 18%, 20% 정도 이상 되고 있기 때문에 21년부터는 조금 세원의 해가 아닌가 그렇게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원에 대해서 오늘 조금 뉴스가 좀 나온 게 있나요? 세원 인프라 세원. 세원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뭐 참고할 만한 그런 뉴스는 많이 안 나왔고요. 최근에 이런 뉴스 하나 나왔습니다. 세원 IA 지분 5.620% 65억 취득 결정. 이는 자기 자본 대비 10% 정도 되는 해당하는 규모다. 취득은 세원이 보증 중이던 IA 전환 우선주를 전환 청구해 보통주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좀 추가적으로 조금 더 취득을 한다고 하는 것 같아요. 대주주가 전환 우선주를 전환 청구해서 보통주로 전환을 한다. 맨 처음에는 뭐12 물량을 조금 가지고 있었는데, 요거를 주식으로 조금 전환을 해서 10.10%에 대한 이런 지분을 추가적으로 취득하겠다라는 그런 뉴스가 나왔죠. 좋은 겁니다. 일단 주가를 상승하려고 하는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대주주가 주식을 추가 취득을 하고 있다라는 거좀 보시면 되고요. 일단 쓰리바닥 찍으면서 조금 시간 조정을 주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어느 정도 물량이 차면은 좀 높이 좀 쏴주지 않을까, 그렇게 보는 의견입니다. 세원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는데, 부족한 거에 대해서 좀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따로 공부해서 남겨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원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AP 투자 연구소에서는 저희 소장님께서 무료 추천 종목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AP 투자 연구소를 치시면요, 여기 위에 AP 투자 연구소라고 클릭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무료 추천 종목주 관련 종목들 보이시고, 그리고 주식 강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주식 강의에 대한 표지를 눌러보시면은 뭐 기본적 분석에 필요한 이런 자료들, 그리고 기술적 분석에 필요한, 테마 분석에 필요한 이런 자료들을 가져갈 수가 있으시다라는 거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료 추천 종목들 필요하시죠? 그래서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을 클릭을 한번 해보시면요, 여기 하단에 3월 29일 월요일 무료 추천 종목이 나오고 있습니다. 클릭을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저희 소장님께서 7시 30분부터 미국 증시에 대한 증시 상황, 그리고 거기에 대한 설명들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요. 9시가 되면은 일단 종목명, 그리고 현재가, 가격, 기준 매수를 하시면은 1차 목표가를 드리고 손절가를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KPS 목표가 대비 오늘 한 12%까지 좀 급등을 했었는데요. 요런 것들 잘 대응을 해 보시면서 추가적으로 한번 수익 실현하셔가지고 조금 도움이 되셨으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무료 종목 같은 경우는요, 일단 돈을 버는 목적이 아니라 자기 주도 학습으로 실력을 좀 키우는데 중점을 주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 일단 VIP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직장인분들 바쁘시거나 조금 시간적 여유가 없으신 분들은 VIP 종목 받아서 수익 좀 내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